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일을 기억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성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언젠가 우리도 그분들의 전구에 힘입어 하느님을 끝없이 찬미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부르실 입당성가는 286번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 세상을 순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하느님을 배울 때까지 지복 직관할 때까지 이 세상을 순례하는 것이죠. 순례하는 사람은 목적지를 목표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세인츠. 세인츠는 라틴 말로 상투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함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죠.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합시다. 메시지는 지살로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한데리아 가정, 조데레사 가정 감사합니다. 아빌라 대리사에서 생일을 맞는 후로사 선마리아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지살룸의 유용관의 건강을 위해서 박종인 요셉이 봉헌합니다. 조정원 안드레아, 조정원 미카엘의 유용관의 건강을 위해서 바란젤라를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김재야의 영혼을 위해서 베이윌리아나 윌리아노 과정에서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뉴저 다른들을 위해서 색별의 몸에서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장성성 미카엘의 영혼을 위해서 장스티파노 가정에서 응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전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대한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동을 기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 묵시록 7장 2절에서 4절,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무리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고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내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분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무리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아야 합니다. 다 함께 화답송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제의 독서는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처럼 되리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성인들은 그 순결하심을 지켜낸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복음 한송을 노래하시겠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덴버 잘 다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황신부님하고 저하고 덴버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하고 같이 인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습니다. 좋아 보이죠? 네. 하여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면 얼굴이 다릅니다. 그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로키 산맥을 70번 도로 차를 넘는데 차가 지나가는 데가 11,160피트라고 3,350m 맞죠? 11,160m 그죠? 그 정도 되죠. 3,300m. 우리가 시에라 산맥을 넘어갈 때 한 2,000채 안 되죠. 그죠? 7,000m 조금 그쯤 되지 않습니까? 저 7,000m 채 안 됩니다. 어쨌든 거기를 갔다가 레지오다 넌들하고 출입을 갔다가 갑자기 눈이 쏟아져가지고 언덕길에 갇혔습니다. 갑자기 10,000m가 넘으니까 그죠? 눈이 너무 와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2시간 갇혀 있었는데 우리 차가 또 커가지고 이게 경사진 됐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곧 도랑에 빠져서 밤을 거기서 지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수건도 깔고 뭐 눈도 밀고 뭐 손도 다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작전을 짰죠. 레지오다는 데리 할매들이잖아요. 보통 할매들도 밀다가 또 차가 앞으로 이렇게 히뜩 자빠져가지고 눈에 하여튼 온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신혼여신 분이 운전하시고 그러다가 여기 하여튼 우리가 가에 있으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가운데로 가자고 참 힘들어가지고 가운데로 갔습니다. 길 가운데 길 한가운데 가면 어떻게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들이 차 아무데도 못 가도록 사리를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4x4 줄을 밧줄을 가진 차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착 당기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기도하니까 된다. 성모님이 도와주셨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신님하고 지내다가 내년 1월 초에 이제 한국에 교육을 하신대요.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우리 못 본 교우들이 많다고 제가 대림절에 꼭 한 번 더 왔다가 가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대림 3주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가시기 전에 좋은 말씀 한 번 더 드려야죠. 그죠? 네. 여행 잘 갔다 왔죠? 제가?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위령성을 시작합니다. 위령성을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친지들, 특별히 또 앞서가신 우리 조상님들, 또 특별히 교회는 연옥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연옥영혼들은 세인츠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천국에 들은 과정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다 하지 못한 업보들을 정화받고 정화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단련받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위령성으로 특별히 연옥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한 주간 동안 11월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고 특별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성껏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전대사를 연옥영혼들을 위해서 봉헌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언젠가 필리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낮은데 차가 막히다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차가 막냐고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이 모든 생애 대출이라고 필리핀 사람들은 모든 생애 대출을 3일 동안 지낸답니다.
그때 이제 미래의 날까지 같이 지내는 거죠. 이때 묘지에 가가지고 묘지를 장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텐트 치고 잔답니다. 묘지에 자면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마시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삶과 죽음의 문화가 각 문화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과 죽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기도하기 위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사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오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로 이렇게 남아있음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위령성월에 이 지상을 순례하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이 지상교회는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고 천상 거룩한 교회는 세인처들이죠. 성인들이죠. 천상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구해 줄 수 있고 우리는 연옥여원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죠.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 지상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순례하는 교회다. 순례하는 교회는 목적지가 있죠. 목표가 있죠. 천상교회가 목표죠. 세인츠가 목표인 것이죠.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세인츠가 되었죠. 거룩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세인츠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거룩함을 받았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지만 순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그 거룩함은 그죠?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갈 때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위령성월을 지냈으면 좋겠고 모든 성인의 날 시작하는 오늘 위령성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참된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참 언제 들어도 주옥같은 말씀이죠. 진복판단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가르치셨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 세상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을 보이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그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느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진복발단에 등장하는 여덟 가지 가치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불행하다고 봐야 되죠. 세상의 가치 기준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뭐 그리 행복하게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하느님을 따르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보장해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을 순례하고 있는데 지상을 순례하는 것은 하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인츠가 되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나라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하늘 나라의 성인들은 이 진복팔단의 가치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진복팔단의 말씀대로 평화를 바꾸고 그저 마음이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온유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위령성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잘 채워가고 하느님을 볼 때까지 하느님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은 노 부부가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가서 통닭을 한 마리 시켜서 할아버지가 닭 날개를 쫙 떼가지고 할머니를 딱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닭다리를 딱 떼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내일 매일 닭 날개만 주냐고, 맛있는 닭다리는 자기 먼저 먹고. 할머니가 화가 날 만도 하죠, 그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또 반대로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닭다리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나는 닭 날개가 제일 맛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먹고 당신한테 줬는데 매 40년 동안이란 말이야. 이거 화낸다고, 썩낸다고. 참,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죠? 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닭 날개를 할머니한테 늘, 자기가 좋아하는 제일 맛있는 것을 내가 안 먹고 먼저 주고, 자기는 맛없는 닭다리를 먹고 있었는데, 할머니 보기에는 맛있는 닭다리를 자기가 먹고 말이야, 살도 없는 닭날개만 맨날 줬다고. 할아버지 화가 나가 집에 가버렸어요. 밥 먹다가. 할머니도 뭐 더 이상 뭐 밥맛도 없고 뭐 가야 되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할머니가, 아이고, 닭다리 좋아한다고 말할 걸 옛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나쁜 거, 맛없는 걸 준 게 아니네, 그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나 먹으라고 준 것인데, 나는 그래 생각, 아이고, 할아버지가 우리 영감이 썩낸만도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역시, 그죠? 식당을 그냥 왔으니 결혼 40주년을 밥 먹으러 가져게 놓고, 결국은 밥도 다 먹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뭐 좋아하는지 물어볼 걸. 내가 좋아하는 걸 맨날 안 먹고 아끼고 그저 하는 걸 맨날 줬는데 말이야. 결국은 싫어하는 걸 내가 줬구나. 이런 생각 깨닫습니다. 참, 서로가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닭날개 먼저 주는 사람 없어요? 닭다리는 자기가 먹고 말이야.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참, 내가 닭다리 좋아한다고 말할 걸, 뭐 좋아하는지 물어볼 걸, 내가 좋아한다고 우리 할매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제 알았네. 내가 좋아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내가 제일 맛있으니까 우리 할매한테도, 우리 마누라한테도, 그죠? 이 닭날개가 제일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좋지만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40년이 됐어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 그러죠, 그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그런 비유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은 대부분 알던데, 9시 이상 때 물어보니까 understand, 그죠?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understand 서다, 그죠? 서는데 아래 쓴다는 말이죠. 아래 써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위에 서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서면 없었댄다 하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위에서 내려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위에서 봅니다. 그죠? 알로 봅니다. 알로. 무슨 말인지 알죠? 알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누라를 알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을 알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봐야 됩니다. 아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위에서 봐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래에서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면서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눈높이 대화라는 말이 있죠, 그죠?
eye level conversation.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야지만, 그죠? 아이 눈을 똑바로 봐야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죠? 아이 교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유치원 그 교육받을 때, 그죠? 교사 교육받을 때 눈높이부터 배웁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면서 끌어줘야지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보면 눈높이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딱 날개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닭다리 좋아하는데. 우리 나는 안 그렇겠지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깨닫는데 40년 걸립니다. 아직 40년 안 되신 분들은, 그죠? 누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제 한 40년 됐으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그죠? 닭다리 좋아하는지 닭날개 좋아하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40년 걸립니다. 아래에서 쳐다보는데 숨기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 마음 하나 헤아리는데 40년 걸리는데, 그죠? 하느님 마음 헤아리는 데는 몇 년 걸리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어야지만 세인치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 요 노력 조금만 더 하면, 그죠? 연옥에 가가지고 단련을 받아야지, 다 채워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세인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 마음, 너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40년 걸리는데, 그죠? 하느님, 예수님 십자가, 그죠? 마음이 행복한 이 가치를 깨닫는데 그저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말씀을 깨우치는데 적어도 40년 이상 걸리겠죠. 지금 세례받고, 그죠?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것을 깨달은 것을 실행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깨닫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삶 안에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해하는데도 40년 걸리는데, 닭다리 좋다는 게 40년 걸리는 거죠. 내 마누라가, 내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지 깨닫는데, 느끼는데, 이해하는데 40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을 깨우치고 따라가는 데도 내가 좋아하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실행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순례하는 교회다. 천상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순례하면서 나아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면 기쁘고 주님 만나면 행복하지만 이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드러내고 실행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성인들 주를 지내면서 우리 자신들도 천상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하는 교회 이런 멤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우리 삶의 태도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고 만들어가는데 적어도 우리 40년 이상 그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는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바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총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특별히 위령성월에
첫 한 주간을 교회에서 천대사를 베푼다는 이유는 그죠?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그래서 우리도 7일 이번 토요일 65가 묘지에서 미련 미사를 함께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10시 반 미사인데 성당에서는 10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 미리 오실 분들은 미리 오시고 또 우리 교우들 모두도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행성을 우리 좀 더 의미 있고 뜻깊고 복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애씁시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나이다 그분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여 예인되게 하시고 본시옵을 나고 동찰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망의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변하시며 그로부터 사랑과 주의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나라야 성령을 믿으며 곧 더욱 은혜에 대하여 모든 성인의 구원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사미와 죽은 이들의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껏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한 이들의 구원자이신 주님, 교회가 가난한 이들 곁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평화의 세우신 주님, 진정한 평화는 완전한 정의를 꼽히게 하는 질서를 따라 이루어짐을 일깨워 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안락사나 존엄사의 유혹을 느낄 때 주님의 순환을 떠올리며 용감하게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세상을 함께 꿈꾸며 주님 구원의 빛을 세상 모든 이에게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천상 기쁨을 주시는 주님, 하늘의 큰 상을 바라며 청하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8번을 노래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생해주시고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거리되고 저희와 우리 교회는 동의에 하셨소서. 주님,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의 정부로 저희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드리며 저희 노력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 어머니인 천상도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니 거기서 저희 형제들은 이미 성리의 월계관을 받았었고 아버지를 영원히 기리고 있나이다. 나약한 저희도 성인들의 뒤를 따라 영광을 기뻐하며 그들의 도움과 모범으로 힘을 얻어 활기찬 믿음으로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서두르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범은 나약한 저희에게 힘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성인과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소토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김재아의 영혼,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 장 미카엘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세계를 받는 호로사 손 마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안드레아 조 미카엘의 영육간의 건강도 돌보아 주소서. 지살롬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안드레아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주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찬송드려 바칩시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아
번호는 50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삼위 예수님. 예수님. 네, 지속적인 전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80 디스코 파티가 11월 7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령연합 묘지미사가 11월 7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당 후 10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신신미사가 11월 14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 일요일 저녁 6시에 성가 정연에서의 가을음악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훈 스프와 김문정 레나 그런 필요형이 11월 8일 오후 5시 성당 청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애미 모임이 11일 토요일 오후 6시 김병준 바울 부재님댁에서 있겠습니다. 주소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점심 봉사 구구역이고요. 보전은 신부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 봉사는 3구역, 보전은 전비아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5일 일요일 미사 후 성당에서 포미시험 대합이 있겠습니다. 성모회가 1일 일요일 미사 후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11월 6일 금요일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대건 아드레아가 8일 일요일 9시 미사 후에 찬양을 친다고 했습니다. 내로공소 15일 일요일 9시 30분에 출발하겠고요. 3호회가 20일 금요일 저녁 미사 후에 일선관에서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음악회 하기 분위기 남다 그죠? 비 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죠? 상당히 와야죠. 진행을 뵙겠습니다. 6시죠? 네. 조금 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음악회는 그죠? 잘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간식도 좀 준답니다. 네, 토요일 낮에는 묘지에 가서 삶과 죽음의 신비를 되새기는 묘지 위령미사가 있겠고 저녁에는 7080 댄스 파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같이 오셔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좀 참조하시고요. 그래요. 오늘 준비하는 작은 것들이 더 재미있고 우리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그죠? 누가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기도합시다. 홀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느님,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느님을 경배하며 은총을 간청하오니 제가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어 현세의 나그네 식탁에서 천상 고향의 잔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434번을 드리겠습니다.